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확실한 사전 징후들을 보이며 우리를 미사일로 쏘려 할 때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야 정치권 간에 이 대응 방법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우리를 쏘려 할 때 우리는 선제 타격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와르르, 와르르. 일순간에 와르르. 동아일보 1면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또 안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아파트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파트를 지었길래 건설 중에 아파트가 종잇장처럼 찢어져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많은 조간신문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6명이 이 사고로 현재 실종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전. 한국일보 1면에 싣고 있는 비전, 누구의 비전일까요? 바로 이재명 후보의,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비전. 네거티브를 접고 비전 대결을 모처럼 양 후보가 내세웠던 하루였습니다. 한국일보도 모처럼 새로웠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 비전을, 윤석열 후보는 출산과 부동산에 정부의 통 큰 지원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흥미로운 대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단일화 물음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이자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단일화일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이 단일화, 한겨레신문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5면입니다.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다. 공동정부도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완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어제 저희 돌직구쇼의 여론조사 전문가는 후보든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결국 여론이 결정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잠시 후에 단일화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란듯, 보란듯. 앞서서 서두에서 제가 북한 미사일 위험 얘기를 꺼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일보입니다. 누구 보란 듯? 우리 보란 듯이죠. 정부 보란 듯이죠.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 수준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자 북한이 보란 듯 더 빠른 미사일을 쐈습니다. 마하 10, 마하 10, 이렇게요. 마하 6 발사 6일 만에 북한이 또 도발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대선 국면에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대통령이 이 정도로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유감에 그치냐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